지금 유튜브 여론에 제가 이만하면 욕은 개먹을 것 같긴 한데 소신 발언을 할게요. 저는 도끼의 랩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 안정된 톤의 같은 플로우를 너무 구사해서 지루해요. 지루해. 근데 난 소비는 못하겠어. 그나마 도끼는 드랍 더 비트 6화에서 8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화. 일단 오늘 의상이 저희가 맞추진 않았는데 좌파 우파죠. 컨셉이 좀 비슷하네요. 아니 지금 대선 결과 나오고 유독 빨간 걸 자꾸 입으시는데.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저 근데 실제로 빨간 걸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실제로 파란 걸 좋아하는데요. 2차 1대1 배틀을 계속 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체리보이 17대 옥시노바. 그렇죠. 주고받는 랩훅을 썼다는 게 전 좋았습니다. 여친 없어 나 이 형도 없어 right? 관객들도 즐기기 좋은 훅을 만든 거다. 지네들도 하면서 추임새도 하나씩 넣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재밌었던 거 어플 가서 외모 평가 받았는데 1점 해보셨나요? 저 해봤어요. 아만다 어플 기준이겠죠? 그러겠지. 저는요 2.9인가 나와가지고 빡쳐서 다른 사진을 해가지고 3.0 겨우 넘기고. 아 진짜? 통과했었습니다. 아 그게 3점 넘어야 돼? 그래야지 가입이 되는 거라고. 아 진짜? 제가. 그거 여자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냥 약간 자존심 싸움 하려고.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분은 넘었냐고? 걘 여자는 좀 후한 것 같아요. 아 왜? 어.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웃잖아요. 재밌어 하잖아요. 그럼 좋은 가사를 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는 체리보이님도 칭찬을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옥시노바님으로 넘어가서 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시죠. 옥시노바 그러니까 평이 슈퍼비가 뭐 랩 장인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옥시노바는 그냥 랩 장인이야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건 알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좀 힘들어요. 체리보이님이 훨씬 저 취향에 맞았거든요. 나는 좀 랩 시아버지 같던데. 죄송합니다. 옥시노바님이 랩을 뭔가 잘하는 건 알겠어요. 이게 튀지 않아. 목소리 톤 자체가. 나는 매일 마셔 물 잘 먹어 나는 풀 하나로 나는 안 돼 그래 바로 사지 둘.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탁한 발성 뭐 안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그게 별로 저한테는 취향에 안 맞고 저도 이제 옥시노바님 좀 얘기를 하면 일단 랩핑도 잘하고 나는 톤도 나쁘지 않았거든? 매력적인데 한국말 발음이 난 좀 아쉬웠어. 하나로 나는 안 돼 그래 바로 사지 둘. 요새는 일부러도 대충 발음을 하잖아. 근데 난 아직 일부러 하는 거랑 발음이 안 좋아서 뭉개지는 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랄 스웨기님 대 타쿠아님. 이 노래 처음에 아스트랄 스웨기가 뭐 타트루아 씨발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타트루아 씨발 새끼들아 여기 뭐 찰지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않고 그냥 단순 듣기 거북한 느낌만 전 들거든요. 저는 대부분 저랑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없으니까. 네. 맥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맥락도 없어.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욕이라는 거는 몇 번 얘기했지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갈 때만 타격감을 줄 수 있지 너무 오남용 되는 거는 듣는 사람이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았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타쿠와 랩을 좀 얘기해보면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래퍼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씨바라 놀아서 뭐해 그냥 난 하고 뜻돌 넌 선배 똥꼬에 뽀뽀해 조카 난 그런 거 못해 양포해 이게 나다 어쩔래 호미들처럼 난 사먹을 원 벌스 자체가 쉴 때 쉬고 세게 할 때 세게 하고 요런 완급 조절이 되게 좋았고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웠어. 그걸 되게 잘해요. 물 흐르듯이. 다음은 이제 폴로다 레드 대 제임스 안. 네. 둘이서 이제 무대에 올라왔을 때 보고 딱 느낀 점. 제임스 안님 얼굴이 타이거 JK 같다. 오, 나 그 생각했어요. 진짜 좀 그 과가 보여요. 너무 신기했어. 맞아. 훅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니 훅 가사가 너무 짜쳐. 오케이. 친구들을 위해서. 오케이. 내가 조금 위해서. 이런 거를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 원피스다. 원피스. 가사 수준이 거의 원피스다. 만화 원피스.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친구들을 위해 이런 라인은 없어도 돼. 힙합 씬에 없어도 돼. 그렇죠. 금지시켜야 돼. 아 이거 진짜 이거 이런 가사 쓰지 말 것. 안 돼. 진짜 안 돼. 정말 너무 뻔해. 그렇죠. 그렇죠. 미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폴로다 레드님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제가 눈을 얘기해 왔었거든요. 이 무대를 보고 그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특히 가사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일차원적이고. 내가 지더라도 포기 안 해. 이때까지 내 스몰 계속 나서 나도 스킬 주도권 잡으라지. 근데 그거는 어쨌든 경험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무대 한정 아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중학생 때 썼거나 혹은 굉장히 급하게 썼거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유치한 가사를 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무대를 다 보면. 근데 유독 그 2차 무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엄마 돈으로 플렉싱 니네 엄마 돈까지 뺏어. 아니 엄마 돈으로 플렉싱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학생이잖아. 근데 우리 엄마 돈은 왜 뺏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10대 후반, 20대 초반 분들은 이거를 보고 가사가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33살을 먹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별로인 가사. 용납할 수 없죠. 우리 엄마 돈을 왜 뺐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충분히 발전할 시간도 있고. 맞아요. 나이가 어린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임스님을 보면 가사랑 박자감 둘 다 너무 아쉬웠어.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South Korean. 난 이어가지 부모님의 뜻과 신념 습관. 저런 사랑과 평화를 지켜 말길을 못 닮은 그라. 박자가 약간 혼란스러웠고 루즈 유어셀프 가사를 가져왔길래 나는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냥 아 좀 있으면 지려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부분 딱 하나 쓰더라.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South Korean. 에미넴을 가져왔으면 뭔가 펀치를 하나 날렸어야 했는데 그냥 에미넴을 듣고 자랐다로 끝났다. 너무 아쉬웠고. 안정된 톤으로 같은 플로우로 계속 구사하면 그거는 진짜 지루해요. 근데 아마 슈퍼비가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좀 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한 씨가 약간 본연의 플로우를 좀 못 버리는 게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유튜브 여론에 제가 이 말하면 욕은 개먹을 것 같긴 한데 소신 발언을 할게요. 저는 도끼의 랩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 안정된 톤에 같은 플로우를 너무 구사해서 지루해요. 그 도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랩 잘하고 단단하고 알겠는데 지루해. 근데 난 소비는 못하겠어. 그나마 도끼는 그 전에 시작을 했어. 그거를 그렇죠. 그게 좋은 거라고 간주될 때 시작을 한 거야. 맞아요. 근데 제임스님은 다르지. 그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그러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이는 도끼랑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좀 아 언제 보여주지 중에 한 명.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보여주지? 요 딱 상태다. 2차 패자부활전을 또 합니다. 그렇죠. 전 여기서 이렇게 느꼈어요. 대체 어디까지 지네 마음대로 하려는 건가. 그리고 바로 든 생각. 지네가 기획하고 지네가 진행하는 건데 마음대로 하면 어때? 뭐야? 그 다음에 제임스 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트랩스텔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축구 선수가 나와서 내가 진짜 농구가 뭔지 보여줄게. 아니 왜 이런 멘트를 치는 거야. 그냥 했으면 됐어. 근데 또 잘 못했어. 트랩하는 이 제임스님이 어색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좀 아쉬웠는데 그냥 가사가 좀 인상적이어서 국힙에서 이런 스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하다. 그치 그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군대에서 안개 빠졌어. 아침 좀 뭐 안 나갔어. 아침 좀 뭐 빠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 뭐 근무에서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면 어디 불가능한데 팔에 총 맞은 거 아니면 나가야지. 근데 이거는 베니? 처음으로 분배비 등장했거든? 지금까지 했던 베니의 무대 중에 제일 좋긴 했어요. 베니님의 가사 중에 그 두 번째에서 헤이팅 받던 돼지 새끼는 널 깔고 돈 벌겠지. 전남친 내 꿈에 대 몇 마디로 겉핥기. 이런 가사는 좋은 가사예요. 멋있는 가사고. 근데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 한 두 마디 가사가 몇 년째 말만 했던 약속 지키러 갈게 그랜마. 그대 마지막은 함께 할 수 있게 그랜마 피스.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갑자기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면 그 그랜마가 할머니가 아니고 전남자 닉네임 그랜마. 그랜마. 아 씨.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선으로 넘어갑니다.